누구 그 이쁘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좀그 기준이 있어요. 예. 네.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아저 87년생 29살이에요. 예비군 2년차 아니 예비군 5년차. 네.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사진만 보고 그 사람들이 와이 사람 이뻐 야 이런 사람이 안 이뻐 막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약간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차마 이쁘다고 하기가 되게 힘든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좀뭐어 이쁠 것 같기는 해. 그런데 그 뿜어져 나오는 인상이 그막 시선이 무서워. 시선이 무섭고 왠지 다가가기가 좀 무서워져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사실 잘 먼저 접근하지 않거든요. 저는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간다기보다는 좀 약간 수비적인 성격이 강해요. 왜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많이 사람들한테 대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더좀 신중하게 살고 있어요. 채팅방에서 고인데 연락하실래요? 나이 차이 많이 나나요? 뭐 혼자 살아요.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이면 저랑 10살 넘게 차이가 나실 텐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그 이번 주에 이제 29이 되거든요. 그렇고 저는 혼자 살진 않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요. 다가가는 거 저는 좋아해요 하시는데,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그래도 좀 선해. 그러니까 좀 왠지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아. 아니면 뭐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좋아해요. 채팅방에서 어디 속 사세요? 하는데 저그 서울 마포구 쪽에 살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아무나 막 받아들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SNS만 해도 그 친구 신청을 하면 저한테 그막 이상한 광고하는 사람들 요즘 계속 저한테 친구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왠지 이 사람은 아닐 것 같다고 또 받아주면 또 광고하고 저를 태그한 거야. 그게 싫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한 짧게는 하루 이틀, 길게는 뭐한달 이상, 뭐 1년 가까이 뭐 그게 그 사람의 프로필을 좀 지켜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좀 뭔가 좀 검증이 필요하다 싶은 거야.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그 이제 저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데 그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고 다른 회사들하고 제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제가 쉽게 진도를 못 나가요. 일단은 뭐좀 몇몇 사람들이 막 제의를 많이 들어오고 뭐 출판 제의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좀 많이 걸러요. 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 일도 있고 좀 흐지부지 되는 일도 있고. 그러니까 뭐 했으면 뭔가 됐을 만한 일인데 왠지 이 사람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껄끄러워. 그러면 나는 안 하거든요. 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.